봤어? 가보자고. 셋이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갤러리 투어가 봐서. 갤러리 투어였어 오늘? 많이가 줄여도 두 군데만 가면 된다. 그러면 카페 한 군데, 갤러리 두 군데 3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지. 가보자고. 부르자 부르자. 갈 때는 다 찾아놓는데 이동 수단을 안 찾은 거지. 해나는 거 너무 킹방인데. 저희 오늘 일정은 달맞이 투어이고요. 컨셉은 갤러리 투어예요. 미조대에서 1시 반이 지났지만 브런치를 먹고. 점심이잖아. 아니요, 브런치고요. 클리녹스 화보 보고 4층에 있는 TRVR 부산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쭉 내려오면 조연아랑 거기 갔다가 카린 갤러리 나도 안 가봤어. 너무 가고 싶었어. 와. 도너라따뚜이? 입니다. 어, 무슨? 빵에 찍어 먹는 거? 피자. 맛있다, 이거. 호캉스를 한번 갈까? 아니면 호캉스를 많이 안 해봤대, 한국에. 다음 주에 조정에 갈래? 근데 너무 추워. 한국이라. 처음에 롯데호텔 수영장 그거 했잖아. 한국에서 호캉스 안 해봤으면 아깝다. 근데 힐튼을 가고 싶대. 돈이 아깝다는. 이게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싶네. 근데 힐튼이 넓고 좋대. 부모가 누가 몰라요? 좀 비싸잖아.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어, 좋네요. 이거 이렇게 그냥 배워보면 돼. 아, 맛있다. 이제 이북 가서 회식 할 거야? 시장 추억이 아냐? 뿌린 티도 좀 나고 잘 안 날아가는 거? 발레도랑 샤넬이랑 이런 저런 있었어. 나도 나름 내 나름대로 향수를 잘 안 뿌려가지고 뿌린 번에 알코올 냄새만 나는 거야. 계속 뿌렸는데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걔네 향이 다 날아가고. 진짜. 아, 향수 큰 걸로 가면 안 되겠다. 이번에 좀 나갈 일이 많았잖아. 향수를 좀 뿌리고 싶은데 없어서 올리브영 가가지고 부럽잖아. 아, 사야겠다 사야겠다 했는데 오늘 마침 나왔으니. 나 미가 줄었잖아. 딸티도 아, 거기서 샀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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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 깜빡이. 깜빡이. 와, 을지로 아니야? 세트 로테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네. 오브제처럼 다른 거 넣으셔서 아, 사용하셔도 되고. 아, 감사합니다. 날씨 요정이다. 아. 가벼워? 가벼워. 캠핑용이라서 다 그런 거 같아. 진짜 가볍다 이거. 아 웃겨. 아 웃겨라. 사람 없는 거 아니야? 조연아랑이야? 우와. 조연아랑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백숙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닭백숙 이제? 응. 다리요. 잘 먹겠습니다. 목도 길고 얼굴도 좋고 우리 이후로 인종이 바뀐 거 아니야? 진짜 신인류 아니야? 발전하는구만 이래는 진짜 얼굴이 작다 몇 년생이고 부모 년생이네 아 부러워 우리 왜 저런 거 안 했냐 나도 그럴 때 술집에 있긴 했는데 근데 이거 안 했잖아 끌어도 왜 해요 근데 아니면 무난하잖아 그럼 니 그 뭐지 공짜로 그거 탈 수 있을 때 지하철 직업 아니 저거는 그게 있잖아 엽기적인 그녀에서 하나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잖아 임시원에서 아무도 어디서 안 했잖아 결혼작사에서 하잖아 너 지금 나왔잖아 얼굴이 민증인데 물 너무 뜨겁다. 또 뭐가 필요할까? 해충용 조치. 두 개만 챙겨가? 4일 있으면 4일치는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냥 자기 전에. 진짜 잠든 날 있잖아요. 진짜 잠든 날도 붙이고 자야지. 팬티. 그래. 팬티 챙겨야지. 예뻐라. 그럼 매로 들어와. 진짜 살면서 이렇게 생리가 터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없는데요. 왜 기다렸냐면 텀폰 광고를 받았걸랑요. 제 방콕 여행 브이로그 혹시 보셨나요? 방콕에서 텀폰을 못 사가지고 텀폰 막 앓고 그랬잖아요. 텀폰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생리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어제 생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리할 때는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를 또 보여드려 보려고 하고요. 사실 일어날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몸도 무겁고 생리 핑계로 좀 한참 누워있어 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 EFP와 개 EFP를 보고 계십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국내외 정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젠식스 생리통약이거든요. 나 진짜 생리통에 1도 없었는데 요새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좀 아프더라고요. 친구가 이게 효과 좋다고 생리할 때마다 이거를 챙겨 먹더라고요. 저도 영업당해가지고 이젠식스를 먹고 있는데 배가 살짝 아파가지고 이거 하나 먹을게요. 고봉밥처럼 담아주셨습니다. 구름 있고 메로 있고 메로 감사합니다. 메로 인사해. 왜 이렇게 나선 옷 같노? 무슨 말이신가요? 사람의 안녕님의 우와 대단한 피자가 도착해. 그래 바로 생로나. 내 압촉실한다. 도미노 피자. 안 돼요, 메로 안 돼요. 야, 야, 안 돼요, 야. 메로 안 돼요. 가요, 가요. 허리 피자, 어깨 피자, 팔자 피자. 뭐 하나 밖에 없네. 보이지 보러. Because you know it's just a show and I'm so excited to be here. 손 떨려, 손 떨려. 안 손 떨려. Alright, I'm not sure. Yeah. Of you. Isn't that like a gimmick? No. No. 노래를 들어보자 흐금흐금 이거 잡으러 갔다 갈까? 이거야? 인베플렉스?
그립 맞춰서 발을 팔을 쭉 하고 발로 탈게 될게요. 남동이 어깨 이렇게 시작하고 팔꿈치를 위로 와요. 자, 일단 손바닥과 팔에 힘만 주고 머리 아래로 툭. 하나, 둘, 셋, 넷, 다 올라가고. 진짜 전복 은행이 기억나는 거. 자, 내쉬고 이번에 반대로 위로 가서 최대한 시선을 자, 마시면서 미리 잡아당기면서 가슴을 밀고 조금씩 턱 끝까지 천장으로 골반이랑 가슴 무너지지 않잖아. 팔을 뻗었는데 갖고 있지. 갖고 있지. 자, 세 번째 손을 손사이 잠깐 놓지. 헤이, 팔꿈치 모으고 가슴을 조금 밀어서 펴고 발바닥을 골반 높이. 옳지, 그렇죠. 훅 하고 펴고 팔. 안 되겠어. 그렇죠. 유지할 때 5초만 더 하나. 자, 열, 가슴 시원하게 열, 숨 쉬고 넷, 둘, 하나. 머리통 깔아뜨리고 무릎을 잡고 잠깐만. 손을 계속 밀리면서 팔을 뻗어 정수리가 하게 툭 그리고 잠시 유지하고 팔꿈치 다시 한번 잡고 모아요. 천천히 좀 가슴 질려야 돼. 질려. 어떡해. 숨 쉬고 다시 머리 다리 쪽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한점 흑흑 보는 그 자리. 그렇죠. 이거 나와야 돼. 둘 하나 내쉬면 무릎 조금 내 돌아올게요. 숨 쉬고 천천히 넣습니다. 안 가고 터치요. 지금 내 손으로 잡는 힘보다 내 다리가 그 엉덩이 옆에 자 내 다리 옆에 뒤꿈치 하나 가까이 싹 허리 누르고 하나 업 다시 또 다운 네가 내 케이크 해준지. 유튜버 친구 힘들이 유. 거짓말처럼 붙였습니다. 내 길이 토토화됐어요. 우와, 갔다가 곧 결혼하는 친구 결혼식이 이제 3달 남았거든요. 저희가 결혼식에서 축가를 하기로 해가지고 친구 집에 모여서 연습하고 왔어요. 해피문데이 탐폰하고 요가 수업 듣고 왔는데 앞구르기 하고 막 뒷구르기 하고 뒹굴다시피 하고 왔는데 오늘 양이 많은 날인데도 하나도 안 샜더라고요. 사실 요가하면서도 크게 신경이 안 쓰여가지고 생리하고 있는데도 진짜 마음 편하게 운동을 했어요. 제가 1에서 탐폰을 못 잃어요. 저도 사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탐폰이라는 체내형 생리대에 거부감이 있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내 몸에 이제 넣는 거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거지로 입문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제 인생 첫 탐폰이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필리핀 세부일 거예요. 그때 막 호핑투어 같은 액티비티도 해야 하고 물놀이도 해야 하고 하는데 여행 기간이랑 생리 기간이랑 겹쳐버린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필리핀까지 탐폰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세부에서 처음으로 탐폰을 써봤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진짜 신세계가 열린 거죠. 탐폰 하나 덕분에 호핑투어도 하고 뭐 패러세일링도 하고 워터파크 같은 수영장에서 물놀이까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소화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탐폰에 입문을 해가지고 점점 스며들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덥고 찝찝하니까 여름에만 쓰다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이제는 탐폰을 못 잃어가지고 생리할 때는 무조건 탐폰이랑 생리대 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처럼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올 여름에 나는 그냥 진짜 뽀송뽀송하고 쾌적하게 생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해피문데이 탐폰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양이 제일 많은 2, 3일 차에는 탐폰에 팬티 라이너 조합으로 지내고요. 양이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리 끝날 때까지는 일반 생리대를 써요. 왜냐면 양이 적은데 일반 체내형 생리대를 쓰니까 솔직히 좀 뻑뻑하기도 하고 이물감이 들어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해피문데이 탐폰은 슈퍼, 레귤러, 라이트 사이즈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3개까지 나뉘는 브랜드가 잘 없단 말이에요. 보통 사이즈가 2개까지란 말이죠. 근데 해피문데이 탐폰은 사이즈가 이렇게 3개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월경량에 따라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내형 생리대를 쓰면 플라스틱이랑 비닐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해피문데이 탐폰은 어플리케이터는 사탕수수 플라스틱이고 포장재는 종이에요. 탄소 배출도 줄이고 재활용도 가능하도록 친환경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좋았던 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바깥에서 쓸 때 종이 패키지라서 포장 뜯는 게 진짜 쉽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해피문데이 탐폰은 수채 외피, 내피, 실까지 모두 100% 유기농 순면 제품이에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탐폰 중에 외피까지 유기농인 제품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해피문데이 탐폰은 100% 유기농 순면 제품이라는 거죠. 우리 탐폴러들은 쓰시는 브랜드 제품 전성분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유기농 순면 제품이라서 진짜 너무 부드러운데 사용할 때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비루한 저의 어휘력으로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진짜 프로 탐폴러라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해피문데이 탐폰이 유난히 부드럽다는 겁니다.
정도 없으면 지금 내가 생리 중인가? 내 몸 안에 탐폰이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워가지고 그 느낌이 안 나요. 흡수체 모양도 일반적인 그 총알 모양이 아니라 날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형 흡수체가 우리의 월경혈을 안정적으로 더 강력하게 흡수해줘서 우리가 좀 더 마음 놓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사용법을 진짜 살짝 느낌만 간단히 보여드리자면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탐폰을 꺼내서 몸속에 삽입한 다음 어플리케이터를 밖으로 빼내면 끝입니다. 제거할 때는 변기에 걸터앉거나 본인한테 편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몸 밖으로 나와있는 실을 잡아당겨서 쏙 빼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피문데이 탐폰은 쿠팡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저처럼 좀 칠칠 맞으신 분들 생리 터지면 그때 생리대 사러 가시는 분들 쿠팡에서 정말 쉽고 편하게 해피문데이 탐폰을 구입해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생리를 하는 동안은 일상생활에 이런저런 제약이 생기게 되잖아요. 운동 같은 거 하려다가도 운동하다가 셀까봐 못하고 흰옷같이 좀 밝은 옷 화사하게 샤랄라하게 입고 싶은데 혹여나 옷에 셀까봐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여행이랑 생리기간 겹치면은 진짜 그렇게 빡칠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뭐 해외여행 갈 때마다 생리를 해가지고 힐링하려고 놀러가는 건데 생리 셀까봐 엄청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생리 기간에 탐폰 해가지고 최대한 뽀송하게 지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즘같이 진짜 숨만 쉬어도 꿉꿉한 이습한 장마철에 생리대 중형 내지는 대형을 차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저는 제가 돌겠더라고요. 막 많은 날에는 생리대 막 두세 시간마다 계속 갈아줘야 되고 냄새 나는 것 같고 불 났는 느낌이라 그냥 다 찝찝하잖아요 생리하면. 그래서 진짜 요즘 같은 때는 탐폰 하나 하고 라인 하나 하면 끝. 그럼 다른 데는 몰라도 팬티 하나 뽀송뽀송하잖아요. 생리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가 레귤러 사이즈예요. 이번 여름 대비해가지고 쿠팡으로 해피문데이 탐폰 쟁여놓으려고요.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 진짜 여름만큼은 탐폰 쓰고 뽀송뽀송하게 생리해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평소처럼 지내봅시다. 제가 탐폰에 진짜 진심이어가지고 이번 영업이 좀 꽤나 길었는데 저의 탐폰 사랑이 여러분들께도 좀 전해졌길 바라고요. 탐폰 쓰는 얘들이들 댓글로 탐폰 썰프 풀면서 영업 많이 해주면은 공감도 되고 하면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해피문데이 탐폰 얘기하느라고 씻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영업을 좀 했는데요. 저 이제 좀 씻고 갈고 너무 TMI인가? 아무튼 고르고 올게요. 이전에 영상 편집도 좀 하고 팩도 하고 자려고요.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영상 편집을 시작했고요. 오늘 아침은 초마짬뽕이고요. 오늘 아침은 초마짬뽕입니다. 그리고 컵에 레몬 얼린 거 담아왔고요. 여기다가 콜라 부어가지고 레몬 콜라 마실 거예요. 제가 쓰던 향수들이 다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향이 진짜 다 날아간 거예요. 이번에 향수를 싹 정리하고 새로 들인 향수예요. 뭐라고 적혀있는데 브랜드 이름은 제가 어째있는지 모르겠네요. 달맞이 커넥티드 도어 빈티지 샵 가가지고 사온 향수고요. 이렇게 파우치 안에 향수를 담아주셨거든요. 이게
진홍색 노을지는 파도가 출렁이고 고독한 바람이 목덩이를 스친다. 어둑어둑해진 낯선 마을에서 길 잃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구름의 달과 얼마나 흘렀을까. 고요한 물길 따라 가로등 불빛이 바라본 건 이런 모를 고즈넉 허물된 상족. 호기심에 그곳 앞에 섰더니 시장했던 껍데기들은 홀홀 벗겨져 버리고 그윽하고 호젓함에 설렜다. 와, 여기 적혀있네. 파로파미소 향수입니다. 처음에는 버터오렌지 꽃향이 네롤리 향의 시트러스 향이 시트러스함이 불꽃처럼 터지고 묵직한 가죽향과 백단 향이 만나 관능적이며 강인한 힘을 선사합니다. 이때 특유의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풍기며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엇보다 성별의 관계없이 남녀 모두 매력적으로 이끌려지는 중성적인 향입니다. 파로파미소는 그 어떤 향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타가 나 있네요. 파로파미소의 은은한 매력에 빠져보세요. 향 표현을 진짜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약간 스모키한 진한 향이 나다가 잔향이 은은하게 꽃향이 나요. 진짜 이거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중성적인 향이고요. 향수 이렇게 받쳐놓을 수 있는 트레이도 같이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보관해보라고 합니다. 파로파미소. 이게 향수랑 룸스프레이가 있었는데 저는 향수가 필요해가지고 향수로 샀거든요. 근데 룸스프레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룸스프레이 사도 좋았을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걸 완전 꽂혔잖아요. 바틀은 그냥 무난하게 생겨먹었고 향을 영상으로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달맞이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솝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향수 사서 기분이 좋습니다. 짠! 제가 장화를 하나 샀거든요. 장마라고 해가지고 장화를 샀는데 장화가 도착하니까 장마가 끝나버렸다. 아무튼 지금 장화를 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락피쉬 샀다가 말에 배송된다 해가지고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오는 걸로 3일 안에 배송 출발한다 해가지고 이걸로 산 거거든요. 헌터가 초상이 나가지고 너무 급하게 산이라고 브랜드 이름을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장화으로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급하게 산 장화고 장화통이 좁아서 제 꼬다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옆모습?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생 고무 같아요. 약간 좀 탄탄한? 견고한 느낌이 좀 들하고 이렇게 각이 안 서는 느낌? 탄탄한 그런 레인부츠는 아니고 흐물흐물해요. 비 오는 날에 한번 신어봐야 진짜 찐으로 어떤지 알 것 같은데 착화감도 나쁘지 않고 헌터가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가볍습니다. 따로 뭐 브랜드 로고 같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고 무엇보다도 메리트가 있는 거는 5만원대에 구입했거든요. 가격대가 굉장히 리지너블하다. 5만원 정도 주고 샀다 생각하면 딱 그 정도 가격하는 장화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 구입한 헌터 유광 레인부츠거든요. 반짝반짝했는데 지금 10년 세월에 색도 많이 갔고 여기 이렇게 고무가 찢었어요. 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장화가 찢어지는 바람에 장화를 새로 샀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구입한 찾아보니까 애토 거더라고요. 헌터랑 애토 살짝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려볼게요. 길이가 한 이 정도 차이 나서 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은 이 애토 장화 길이 정도가 딱 괜찮으실 것 같긴 해요. 헌터 로고 간지 로고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유사하게 이 버클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통을 줄일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헌터 신으면서도 안 건드렸고 이것도 딱히 조절할 생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핏은 헌터가 더 낫다고 봅니다. 단단하게 각이 잡혀가지고 모양이 딱 예쁘게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 롱 부츠가 무릎에 대어가지고 걷고 뭐 앉을 때마다 무릎이 좀 눌려가지고 불편하긴 했어요. 다리 안 젖고 발 안 젖고 해서 10년 동안 잘 신고 댕겼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착용감이나 견고한 그런 느낌이랑 이 신었을 때 이거를 다 따져봤을 때 헌터가 예뻐요. 헌터가 예쁜데 무겁다는 단점이 있고요. 2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애토는 헌터 신발 하나 살 돈으로 애토 레인부츠를 네 켤레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내려오는 제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이렇게 한 짝씩 신어보니까 헌터가 되게 무겁고 이거 애토 거는 되게 가벼워요. 이 말랑말랑해서 무너지는 느낌 이게 좀 너무 별로고 애토 제품은 가격대가 너무 합리적이어서 이 모든 단점을 좀 상세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 남은 장마는 애토 장화 신으면서 보내볼게요. 짜잔! 노에토 누 부티백이 도착했습니다. 끼리 사진이랑 가방이 들어있고요. 노에토 지퍼백에 담겨서 오는데 저는 이런 거 여행 짐 쌀 때 활용해가지고 쓰거든요. 고이 접어가지고 보관해줄게요. 가방 안쪽으로 사이드 포켓이 하나,
나있고 외투 택도 달려있어요. 스트라이프 패턴에 가방 바닥은 네이비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네이비 컬러는 완전 기본이잖아요. 기본 컬러 하나 구입했고요.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손목에 걸거나 가볍게 쥐고 들고 다닐 수 있고 긴 끈이 하나 또 있어요. 어깨에 이렇게 걸어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끼리 찬스로 들고 다니고 있는 누드딥의 스카이블루 컬러예요. 끼리가 색깔을 고를 수 있게 해줘가지고 스카이블루를 골라봤거든요. 네이비랑 다르게 가방끈이 이렇게 밝은 컬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요새 요가 다니잖아요. 여기 뭐 옷 같은 거나 에어팟, 뭐 음료수 이렇게 해가지고 요가 가방으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늘 알바하는 날이어가지고 씻고 준비 좀 해보려고요. 알바를 이번 달까지 하거든요. 이제 카페 알바 끝이 납니다. 취업 포기했다 하긴 했는데 마냥 놀 수 없잖아요. 멘탈 케어를 조금 한 다음에 다시 멘탈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8월은 플랜 B랍 시고 계획해놓은 것들 하면서 보내고 일자리 다시 알아보고 해보려고요. 살짝 타격이 커가지고 바닥을 좀 찍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쓰러졌다가 팍 일어나는 그게 또 있어요. 금방 잘 까먹고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준비해보려고요. 제가 생리 시즌만 되면 빵이 진짜 겁나 땡기거든요. 원래 저 빵을 잘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빵이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흰 크림, 이 우유 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주로 급발진해가지고 빵을 거의 한 2만 원어치 털어왔습니다. 뭐 샀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뭐지? 뭐 우유 도넛인가? 뭐 아무튼 그거 하나랑 라라 스윗 아이슈크림 이거 하나랑 뚜레쥬르 소금빵 맛있잖아요. 그래서 소금빵도 하나 사왔고 약간 할매 입맛이어가지고 꽈배기 땡겨가지고 꽈배기도 하나 집어왔고요. 유자 파이 말 다 했죠? 카멜 크림 롤인가? 카멜 커피랑 콜라보한 거 요것도 하나 사왔습니다. 크림빵이 이건 냉장 보관하는 빵이어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크림빵 위주로 조지고 이거는 좀 천천히 조져볼게요. 제일 궁금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라라 스윗 아이슈크림?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미친놈이네. 카멜빵을 조져볼게요.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안에 크림이 그냥 우유 크림, 뭐 생크림이 아니라 커피 크림이에요. 마지막 빵은 생크림 우유 도넛? 도넛입니다, 도넛. 갑자기 왓츠 마이 베이. 오늘 알바 마치고 요가 마지막 타임 들으러 가야 되거든요. 요가 가는 것까지 해서 짐을 썼습니다. 요가 하면서 마실 물이랑 리스테린, 가글렉이랑 이클립스. 카페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마시고 나서 그 텁텁한 거 있잖아요. 가글이랑 캔디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빅시아 카메라 챙겨갑니다. 밖에서 좀 촬영을 많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챙겨가고요. 그리고 빅시아 여분 배터리 그리고 아이폰 보조 배터리 챙겨가고요. 오마이 파우치의 파우치입니다. 화장품이랑 생리대 넣어다니면 딱 좋겠더라고요. 네이밍 쿠션 그리고 코스노리 립 해피문데이 탐폰 두 개 알바하고 요가하는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두 개 챙겨가고요. 여분의 해피문데이 팬티 라이너 두 개 챙겨가봅니다. 생리 필수템 마이비데 편의점에서 원플러 해가지고 사놨는데 생리할 때는 이런 위생티슈 이런 걸로 닦는 거 좋아해가지고 마이비데도 챙겨갑니다. 누에토 누브띠백에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알바하고 요가까지 하고 올게요. 안녕.
택배 싸러 친구 집 가야 되는데 머리를 감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아, 감아도 될 것 같은데. 쿠팡에서 주문한 해피문데이 탐폰이 도착했습니다. 레귤러 사이즈 8개 입짜리 3박스 쟁였습니다. 갑자기 탐폰 많아져가지고 지금 너무 든든해졌잖아요. 택배 싸러 가야 되고 알바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계산해가지고 탐폰 챙겨가려고요. 택배, 알바. 그거는 지금 짐 가려고요. 오늘은 드라이 맡긴 화이트 멜빵 바지를 대시하려고요. 팬티에 멜빵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자크미스 모자를 써줬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팔아. 애들이 카페 온 거 주고 선물 주고 갔어요. 너무 고마워요. 미나리 말차 너무 귀엽다. 내 티셔츠 좋아하지. 아, 다 말 걸지 마라. 하이.
그래. 소름이 헷갯거리지도 않네. 괜히 나오자고 했나? 짜잔. 배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크림가루부 불닭볶음면을 사왔습니다. 이거 2 플러스 1 해가지고 3개 사왔거든요. 오늘 야식은 까르보 불닭 그리고 종갓집 전라도 김치입니다. 깊이 보면서 먹어보려고요. 제가 아직 깊이를 못 봐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다 깊이 재밌다고 깊이 재밌는데 왜 안 봤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깊이 막 몰아보고 있거든요. 오늘 밥 친구는 깊이입니다.